그다음 또 하나 있죠. 빗살무늬 네. 토기. 네. 우리 뭐 한 8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 빗살무늬 토기 네. 문화가 있는데요. 네. 이 요하 일대에서 발굴되는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발굴되는 곳이 흑룡화. 흑룡화 문화하고 사해 문화 이런 곳에서 이제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이 되는데 이것이 한반도 내에 있는 한반 그 빗살무늬 토기하고 거의 이제 같은 문화라는 거죠. 같은 북방 계통의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와 요서 지방 그리고 발해만 연안이 이 중원 쪽에는 이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아. 그래서 중원과는 다른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빗살무늬 토기에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빗살무늬 토기의 분포도를 잘 보시면 그게 유럽과 중앙아시아까지 쭉 북방 루트를 거쳐서 쭉 있어요. 아, 멀리까지 나가 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쪽이 이 우리 쪽에 있는 이 빗살무늬 토기가 제일 오래됐거든요. 아. 그래서 이 빗살무늬 토기를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한류다. 아.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시는 아, 빗살무늬.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유럽 동유럽 그러니까 북유럽 동유럽,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이쪽 해서 이 유화 이쪽으로 흘러 들어왔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연대상으로는 안 맞는 게 이 네. 동유럽이라든가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게 4-5천 년 전 거예요. 네. 빗살무늬 토기가. 그러니까 훨씬 낫네요. 예, 그리고 이 우리는 그러니까 6천 년 전 최고 6천 년, 5천 년 되기 때문에 1000년 네. 이상 앞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빗살무늬 토기 원리는 여기다. 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저도 이제 그 중국 심양 박물관이라든가 그 동북 지역 박물관 몇 군데 가보면은 이 빗살무늬 토기들이 대부분 다 전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 비교해 보면은 그건 뭐 우리 토기 문화하고 연결되어 있다. 명확하게. 그 우리 대한민국에도 예, 대한민국에도 빗살무늬 토기가 대표적인 유물로 발굴된 곳이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오늘 제가 네. 서울 쪽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네네. 여기도 이제 네. 서울의 암사동 네. 유적. 암사동. 예. 네. 이 암사동 유적은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네 차례 발굴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한 40여 년 만에 이제 최근에 다시 발굴 조사를 다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로 나오는 유물이 바로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굉장히 다량으로 출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그런 이제 집단터 취락시설로는 가장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발굴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작년에 이곳에서 옥제 장신구가 나오게 됩니다. 옥. 예, 옥으로 네. 만든 장신구. 그리고 올해에는 흑요석기라고 화산 지역에서만 나는 흑요석으로 만든 그런 이제 석기래요. 근데 이것으로 봤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한양대 에서 이제 한 연구원이 하신 말씀인데 옥과 흑요석기가 났다는 것은 암사동과 거리가 먼 곳에서 그것을 가져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 어떤 재질 같은 것이 그래서 신석기 시대 사람들도 원거리 이동과 교역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금 이제 흑요석을 얘기했는데 흑요석은 화산지대에서 생겨나는 건데 이게 네. 용암이 유리질 용암이 급하게 그러니까 식으면서 생겨나는 이제 유리질 돌이에요. 네네. 이거를 쪼개면은 날카롭게 오히려 면도 칼보다 더 날카롭게 이거 칼날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런 그 석기인데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첨단 그 재료죠. 이거 우리나라에서 현재 한반도 내에서 발견되는 흑요석은 산지가 두 곳이에요. 백산 지역하고 저 일본 규슈 지역. 그 두 곳의 물건이 한반도에서 발견돼요. 그럼 당시에도 이미 배를 가지고 일본과 왔다 갔다 했고 그다음에 백두산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먼 거리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항상 연결돼 있었다. 그거는 가장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이 무시하는 게 그런 거리를 갖다가 옛날 원시 그 시대에 뭔 교통 수단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는데 했겠냐. 이제 그런 거를 상당히 무시하거든요. 근데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박씨님이 얘기했듯이 유럽에서부터 이 요소까지 빗살무늬 토기 문화권이 형성돼 있거든요. 네, 그 네. 거리가 얼마예요? 네. 만 킬로 넘잖아요. 네, 네. 예. 그만큼 원거리를 서로 이동했다. 네. 교류를 했다. 그런 걸 생각하면은 지금의 이 주류사, 우리 이제 매국사학이라고 네. 그랬나요? 예. 네.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연구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라는 거는 상당히 참 좁다. 네.
그래서, 정말 폐쇄적이네요. 네. 네. 한반도를 못 벗어나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홍산 문화 지역, 그러니까 요서 지역에서 그 문화권 중에 하나가 흑룡화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이 흑룡화 문화는 서기 전 6200년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고대 문명인데 이 문명을 통해서 옥 관련된 많은 이제 장신구들이 출토가 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세계 최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옥기거리가 발굴이 되는데요. 이 옥의 성분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발굴된 지역에서도 이제 좀 떨어진 요령산 수암에서 나오는 수암옥이구나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옥의 재질만으로도 이미 서기 전 6000년 경에 만주벌판에 그런 서쪽과 동쪽을 오갔구나. 교류를 했었다는 것을 입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나라의 그런 서울 암사동 유적, 그런 신석기 유적에서 나오는 옥, 그런 이제 장신구들의 재질 분석이나 말씀하신 대로 흑요석, 그런 것들도 이제 발굴을 점점 이제 연구를 해보면은 이 만주 지역, 그리고 요하 지역, 이곳과 그리고 일본 지역까지도 다 같은 문화권이구나. 우리가 교류를 했었구나. 우리 문화가 전수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바로 옥결로 넘어갔었네요. 네, 근거가 너무 많아. 자, 이 네. 빗살무늬 토기하고 옥 귀걸이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이 사실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을 자주 가는데 네. 거기 가보면 신석기 관이 있어요. 그 관에 보면 옥기하고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토기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8000년, 8000년 전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빗살무늬 토기하고 옥 귀걸이는 똑같은 곳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홍산 문화에서 보면은 흑룡화 문화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해 문화. 흑룡화 문화하고 사해 문화 지역에서 이 빗살무늬 토기와 옥결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흑룡화 사해에서 나오는 옥결. 이 옥결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한쪽이 튀어져 있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네네. 이거를 귀에다가 귀를 뚫고 꽂는 게 아니라 귀에다가 이렇게 끼는 거죠. 네, 끼는 것인데 이걸 옥결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뭐 결상이식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8000년 전에 흑룡화의 가장 오래된 옥결 그다음에 그 옆에 사해 문화 이것이 강원도 고성 문암리에 있는 옥결과 동일하다. 아, 그렇네요. 예, 동일한 옥기거리라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문화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 남쪽에도 발굴이 됐어요. 네. 여수. 여수. 네, 여수까지 여수? 내려갑니다. 여수 밤바다? 여수 암돌이라는 곳에서 6000년 전에 똑같은 양식의 네. 이제 옥기거리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옥결. 네. 그다음 비파형 옥검. 우리가 비파형 동검은 잘 알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이죠. 그 비파라는 악기의 형태를 본따서 만든 네. 검이다라고 해서 곡선이 굉장히 아름답게 잘 살려져 있는 검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화량 또 우화량이네요. 우화량 제16지점에서 5500년 전에 비파형 옥검이 발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옥으로 만든 비파형 검인데요. 근데 이런 이제 비파형 동검이나 옥검이나 생각을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쟁터에서 썼던 검은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을 쓸 때는 일직선이잖아요. 네, 네. 일직선으로 잘 베어져야 되는 건데 근데 어떤 뭐 교수님은 이런 곡선이 오히려 잘 배워진다. 뭐 이런 잘 배워진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네네. 이런 유튜브에 네. 보면 영상이 있어요. 이런 또 의견을 내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조립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뒤에다가 창을 꽂으면은 길게 가요. 길게 가고 하기 때문에 단검이나 또는 장검으로서도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의전용 칼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의전. 저도 그렇죠? 좀 그렇게 추측을 의전을 하다가 전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이순신 장군님 그 칼도 네. 그거는 네. 그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네. 의전용 네. 그 사열하고 이렇게 할 때 쓰는 이 보통 그런 칼 전쟁터에서 단검들 크기가 네. 보통 35cm 전후가 돼요. 네. 네. 그 이상 그 크게 되면은 총동이 좀 약하기 때문에 잘 부러지기 쉽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장 그 강도를 가지면서도 이 살상하기 쉬운 그 크기가 아마 35cm 전후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럼 비파형 옷감이랑 비슷한 크기인가요? 비파형 옷감은 그 사진을 안 보고 실물을 안 봐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고대로 갈수록 단검 길은 짧죠. 35cm. 네. 그러니까 35cm 정도는 비파형 동검이 이제 주로 그 크기, 네. 크기인데 그 정도면은 그 자체로서 예, 충분히 근접전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죠. 사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파형 옷검에서 비파형 동검으로 연결되어 왔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러면은 아, 이 홍산 문화의 지역에서 이 비파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비파형 동검은 어디서 나온 걸까? 누가 저런 문양 어떻게 보면 그런 조각을 만들었을까? 그냥 일자로 만들기가 쉬운데 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이렇게 비파형이라고 하고 서양에서는 바이올린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번역을 할 때 바이올린드 뭐 소드 그래가지고 그래서 바이올린과 같은 이런 걸 왜 만들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비파형 옷검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아 이게 배달국 시대쯤 고조선 이전에는 이렇게 만들다가 이것이 이제 옷검에서 동검으로 넘어가게 됐구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옷검이 이제 출토가 됐다고 해서 저는 더 뭐 제사용 뭐 제천 의례용 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한번 해봤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뭐 옷검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 뭐지? 동검으로 넘어갔는데 전쟁에도 네. 쓴 거 아닐까요? 그렇죠. 동검 이전에도 전쟁을 벌여요. 전쟁을 네. 벌이는데 이 당시 이제 그 돌도끼라든가 돌도끼도 이 당시 돌도끼 보면은 30cm 넘는 게 많아요. 돌도끼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옥으로 만들었대가 무조건 의전용이다 볼 수도 없는 게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특수 신분 가진 사람이 왜냐면 이것도 옥도 돌은 돌이잖아요, 그죠? 이게 뭐 날카롭게 하면은 그렇죠 뭐, 무기가 되지 않을까요? 뭐 찌르면 찔리겠지.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그 뭐 방어용으로 쓸 수 있는 네. 거니까 네. 뭐 알겠습니다. 뭐 상상은 차이죠. 네네, 뭐 한 다섯 줄 되는데 아우 내용이 너무 많아. 자료 누가 네. 조사한 거예요? 네네. 자, 또 다른 증거, 또 다른 근거. 네. 그렇죠. 치가 있는 석성. 네. 이 홍산 문화는 아까 보셨듯이 9000년 전부터 4000년까지 내려온단 말이에요. 네. 3500년 전인가요? 거기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고조선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가점 하층 문화에 보면은 거기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치가 발견이 돼요. 치가 뭔가요? 치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가 석성이 있는데 석성에 돌출되어서 나오는 부분인데 그 돌출된 부분에서 그 거기서 이제 싸우게 되면은 이제 양 옆으로 해가지고 이제 적들을 처단할 수 있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약간 포위 네. 포위하는 그렇죠. 형태로 그렇죠. 네. 이 보통 뭐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수원 화성에서 볼 수 있다, 고구려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고조선까지 넘어오지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미 여기 보시면은 삼자섬. 삼자섬이라고 하는 이곳에 보면은 치가 13개, 세 군데나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이전에 또 원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조선에. 그걸 그대로 가져갔다는 거죠. 고구려 돌성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홍산 문화에서도 발굴이 된, 발굴이 되는 거죠. 네네. 예, 예. 그게 이제 이 방어형 성벽의 기능을 갖는데 이 높진 않아요. 높진 않은데 거기에는 후대의 성의 구조에서 나오는 그 해자라는 거 들어봤어요? 해자? 잘 모르겠어요. 성을 쌓게 되면은 그, 특히 평지성, 평지성을 쌓게 되면은 그 앞쪽으로 한 3, 40m 정도 되는 이 도랑을 파요. 네. 그 다음에 거기다 물을 채워요. 그걸 해자라고 해요. 그리고 성문을 통해서 다리를 통해서만 이 드나들 수 있게끔. 그러니까 천년 그 물,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물을 둘러가 성을 주변에 물을 둘러가지고 적들이 쉽게 접근 못하게 하는 거 그게 해자거든요. 네네. 해자와 함께 방금 얘기한 치가 있는 성, 네. 그러니까 돌 성에 앞으로 몇 걸음 더 나가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구성되어 있는 성이 있는데 중국 학자는 이것이 한반도와 일본까지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중국 자체는 그 치가 발달돼서 온 게 없고 후대의 송나라, 송나라 이후에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치가 있는 석성. 자, 네. 다음은요? 딱딱하시네. 아니, 근거가 너무 많아. 네. 어? 온돌, 온돌. 치가 있는 석성도 네. 두 줄인데 내가 몇 마디 나오나 내가. 오늘따라 사회자님 말씀이 너무 적어요. 다음은요? 자, 온돌이 있습니다, 온돌. 네, 아, 자, 온돌. 온돌 하게 되면 사실은 저도 온돌, 아, 중국도 일본도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온돌은 고유한 우리의 난방 방식으로, 뭐, 위키피디아라든지 사전 설명에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온돌이라는 게 고유 언어예요. 네. ONDOL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네.
그 정도로 한국 코리아 한국의 고유한 난방 방식인데 네.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지금까지는 뭐 고구려다 문헌상으로 보면 그리고 옥저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그 온돌이. 근데 그 위에 이제 고조선도 좀 나오지만 이 흑룡화 유족에서 나왔습니다. 흑룡화는 아시다시피 8000년 전까지 가는 문명이잖아요. 그래서 흑룡화에서 최초의 온돌이 나왔어요. 최초의 온돌. 그래서 이 온돌 문화를 보면은 이 온돌이 발달된 곳 지금까지도 이제 중국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온돌이 발달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아, 이 온돌이 발달된 온돌이 처음 나왔던 흑룡화 유족은 아, 우리 문화와 연관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5월에 중국을 갔다 왔잖아요. 네네. 그 이 당산시 박물관을 갔었는데 거기서도 이 온돌 유적 발굴한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당산시에서 발굴된 그 온돌이에요. 이제 그쪽 박물관에는 금나라 원나라 요 시대로 잡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전 고구려나 이 발해 그 시대에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유적이 온돌의 형태가 많이 발달된 형태예요. 거기서 발굴된 거는 그런 거 봤을 때는 적어도 고구려나 이 발해가 거기를 점령했을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옥룡과 고곡이란 코드도 이 한민족의 문화의 근거가 된다고. 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네요. 이 C자 형태를 지고 있죠. C자. 아. 보통 용, 이 홍산문에서 발굴되는 그 용의 형상들이 대부분 C자형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한반도로 들어와서는 손가락만한 고곡으로 바뀌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옥룡이라고 표현해야겠죠. 네. 지금은 옥룡을 그, 단순하게 표현한 것? 그렇죠. 이게 일본 학자들이 붙여놓은 이름대로 고곡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구불곡자. 네, 그렇죠? 구분옥이다. 고곡이 거기에 많잖아요. 신라 왕관 같은 데 네. 보면 아~ 주렁주렁 이렇게 매달린 거. 아~ 그게 다 고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개,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태아 모양이다. 그러니까. 뭔 모양이다. 뭐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홍산 문화를 생각했을 때는 옥룡이 아주 간단하게 축소화되면서 간결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용의 어떤 그런 이 옥룡과 관계된 거는 이게 중원은 안 들어가요. 중원에는 그런 게 없다.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모양이 이제 현실화돼요. 우리가 흔히 보는 용 모양이 있죠. 그런 네. 거 그런 모양으로 이제 현실화돼요. 그런데 이 한반도로 들어온 거는 그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는 이게 일본까지 들어가죠. 이 고곡의 형태가. 네. 그리고 이제 고곡하고 이제 비슷하게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옥잠이라고 있거든요. 옥잠이라고 하는 건 옥누에예요. 누에. 누에예요. 근데 이 옥누에가 이 시대에 이게 옥누에 그 조각을 만들었다는 것은 뭘 뜻하냐? 누에치기를 했다는 거죠. 누에치기를 했다는 것은 그걸 가지고 옷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그냥 이게 풀립 입고 이런 때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다 그걸 입진 않았겠지만 뭐 상류층이라도 이것을 이제 비단을 만들어서 입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여튼 그런 복식 문화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근데 그거에 네. 대한 문헌이 뭐가 있냐면 삼성기에 나와 있어요. 아. 삼성기에 보면 비서갑에 사는 하백녀를 이제 초대 단군께서 맞이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하백녀를 맞이하여 황후로 삼았다. 그리고 그 황후가 누에치기를 관장케 하셨다. 그러니까 초대 단군 왕건께서 이 하백녀로 하여금 누에치기를 관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 걸 보면 배달국 시대부터 이미 이제 누에치기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군조선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네. 또 이제 봉황에 관한 유물도 출토가 되는데요. 조보구 문화는 서기 전 5000년경에 홍산 문화 중 하나예요. 조보구 문화에서 세계 최초 봉황 모양의 토기가 나옵니다. 세계 최초, 뭐 세계 최고 많죠. 네. 이 봉황 모양의 토기가 나오면서 또 여기 이 조보구 문화의 특징 자체가 빗살무늬 토기라든지 신석기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특징들이 이제 모두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이 봉황, 용봉이라는 것은 예로부터 천자의 상징으로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임금님이 입는 옷을 보시면은 용포에 용이 그려져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천자의 상징이라는 거죠. 천자국이 이제 이 천자의 상징을 썼을 것이고,
왕만 그 용포를 입을 수 있듯이 이 문화의 주인공이 바로 이제 천자국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추측을 할 수 있고요. 그 천자국의 위용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서양에는 이런 이제 용봉이 드래곤과 피닉스로 많이 나타납니다. 뭔가 이제 그런 위협적인 신령스러운 동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서양은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뭐 천자국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용을 항상 사나운 동물, 뭐 무서운 동물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표현을 했고 또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불사조를 얘기를 많이 해요. 불을 쓰는 영원 불멸의 새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동양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용봉이라고 하는 게요. 중국 문화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요 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 중국 역사 박물관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낸 게 이제 중국 정부에서 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용봉 문화의 부록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 각주로 중화민족 문화의 하나다 이렇게 나오고 중화문명과 동시에 탄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화민족 정신의 상징이다. 그들 정신의 상징이 바로 이 용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신의 그들 스스로의 중국 민족의 정신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발견되냐면 바로 만리장성 바깥에서 용도 나오고 최초의 용, 최초의 봉도 나오니까 이게 바로 동북공정의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거였다는 거죠. 아까는 말씀 못 드렸지만 이 용봉 문화가 바로 그 바깥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중국은 용의 민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네, 하잖아요. 자기 네. 스스로.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동북공정을 시작했다. 유화 문명을 자기 것화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옹룡과 고곡의 발견. 이것 또한 우리 민족 문화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근거 말씀해 주십시오. 상투입니다. 상투. 네. 네. 상투야말로 진짜 우리 한민족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상투를 틀었던 이유도 사실 하늘과 내가 항상 한 마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이제 뭐 안테나처럼 네. 머리를 이렇게 따았다. 근데 따을 때도 신기하게 앞으로 네 번, 뒤로 세 번 감았다고 해요. 이것 또한 뭐 칠성 문화, 뭐 칠수 문화와 연결이 되지 않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권층이라든지 지위가 높으신 분들은 부장을 할 때 상투를 고정하는 동곳이라고 하죠. 네. 그 동곳을 옥으로 만든 그런 이제 옥동곳 이런 것들도 많이 출토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전에는 여신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남신상. 남신상도 같이 출토가 돼요. 근데 그 남신상의 머리가 뭐 상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편발계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이제 머리 묶는 형태 같은 것들이 우리 민족의 상징과 일맥상통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상투가 사실은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상투를 튼 민족은 우리가 국사 교과서에서도 보면은 상투에 대해서 고조선 부분에 나와요. 위만이 고조선 그 조선 쪽으로 이렇게 변장하기 위해서 머리를 갖다 상투를 틀었다라고 하는 게 거기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를 보더라도 어떻게 뭐 왜곡되게 쓴 것도 있지만은 아 상투가 고조선부터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전에 바로 이 상투가 이 우하량에서 상투를 고정하는 옥고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이제 홍산 문화 유물을 보시면은 진짜 상투를 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우리가 뭐 모르고 있지만 그런 걸 보면은 아, 그 뭐죠? 여기의 주인공이 동이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네. 중국의 역사 속에서 상투를 한 하고 이런 옥고를 한 것은 대부분 이제 그 귀족이나 왕들이나 이제 이런 그 상투라든가 아니면은 그 옷고 같은 것을 머리에 둘렀지 일반 서민은 뭐 그런 게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홍산 문화의 그 이 제왕 문화가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에도 이제 그게 그대로 전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 드라마라든가 고대의 유물에서 이제 하나의 증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은 그것이 이 후대로 내려올수록 그것이 점점 사라지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 평민들까지 다 상투를 틀게 되죠. 중국은 주로 변발을 하지 않았나요? 아, 변발은 국방민족 풍습이에요. 국방민족에만 네. 해당된다. 네, 그것이 이제 그 변발은 우리가 이 중국 사람들이 변발했다는 건 청나라가 이 중원을 갖다 완전히
평정하고 나서 청나라식으로 강요를 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변발이에요. 그 황비용 말이. 네, 그건 이제 청나라식이에요. 다 이제 그 이 변발을 하는데 우리나라 상투도 일종의 변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이 백호를 친다 해가지고 상투 틀 때 우리가 소갈머리 없다 그러죠. 가운데 머리는 빠진 사람 같다. 그 가운데 머리를 싹 자르고 나서 상투를 틀어. 왜냐하면은 가운데 머리까지 다 해버리면은 이게 머리 카락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워서 못 견뎌요. 그리고 머리 양도 많아서 묶기도 힘들고 그래서 가운데 머리를 다 잘라내고 그 다음에 상투를 틀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은 어때요? 사무라이 그 문화를 보게 되면 앞머리만 쫙 밀어버리죠. 앞머리 대머리 이제 쫙 까진 것처럼. 그리고 거란 같은 경우는 옆머리만 남겨요. 그리고 청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만 남기고 몽골도 변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변발 문화는 이 북방 문화예요. 예, 중원 문화가 아니고. 상투를 튼.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박씨님 얘기한 것처럼 이 위만이 고조선으로 망명할 때 조선 옷과 상투머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상투머리라는 것은 이 중원하고 구분되는 확실한 이제 문화로 인식했다는 얘기죠. 중원 사람들이. 사실은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잠깐은 이렇게 상투 비슷하게 할 수는 있었겠지만 네. 우리는 그거를 5천 년 내내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강제로 그 상투가 사라졌죠. 아, 그 그렇죠. 1905년에 단발령. 예, 단발령에 의해서 사라진 거지 우리 스스로는 상투를 놓지 않았어요. 아, 그런 정도로 우리의 고유의 헤어스타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거를 조금 더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편발계수. 네. 편발계수인데요. 네. 이 편발계수는 머리를 따서 머리를 얻는다. 아. 머리를 땋는 거를 편발이라고 하고 머리에 얻는 것을 계수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5300년 전에 이 오한기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도소 남신상득 보면 편발계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편발계수에 관해서 이렇게 나와요.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조 때 승지 서형수가 단군은 우리 동방에 맨 먼저 나온 성인으로서 역사에 편발계수의 제도를 제정했다고 일컫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 환단국에 이렇게 나옵니다. 단군세기 2세 부르단군에 보면 계묘 3년 그러니까 서기전 2238년이죠. 이때 초칙을 내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머리를 따서 머리를 덮도록 하였다라고 해가지고 이때 편발계수를 하도록 부르단군 때 이렇게 명을 내리는 그런 어떤 장면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부르단군은 초대 단군 왕검의 장남이죠. 2대 단군입니다. 그럼 2대 단군 때부터 이미 이제 편발계수라고 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그대로 5300년 전에 이 남신상에서 그 머리 헤어스타일이 이 편발계수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머리 헤어스타일에 조차도 그 문헌이 우리 저 환단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문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홍산 문화가 우리 동이족 한민족의 문화라는 근거가 정말 많네요. 그 중에 이제 네. 좀 전에 나왔던 이 남신상을 네. 보면 이 남신상이요 뭐냐면 남신 수행상이에요. 수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는 보셨지만 여신상인데 여신상은 가부좌를 들고 있는 모습도 하나의 명상 자세긴 하지만은 이 남신상은 보면 2012년에 발굴이 됐는데 2012년에 발굴이 됐잖아요. 5300년 전으로 추정되는 흙으로 구운 남신상이 이렇게 발굴이 됩니다. 근데 남신상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입모양을 이제 확대를 해보면 이 입모양이 주문을 외는 어떤 모습이다. 입을 벌리고 있네요. 네, 입을 벌리고 있고. 네. 이거 중국 문헌에서는 뭐 휘파람을 불고 있다. 뭐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휘파람을 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뭔가 이렇게 주문을 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서 이제 배꼽 아래에 딱 모은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여신상의 손과도 똑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손을 모으고 휘파람을 불진 않아요. 휘파람 어떻게 봅니까? 그냥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자유로운 상태에서 휘파람이 그렇죠. 나오는데. 휘파람은 좀 자유롭게 한 상태에서 잘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그림에서 보듯이 저런 입 모양으로 휘파람을 도저히 불 수가 없어요. 아 입을 아 하듯이 이제 벌리고 있는데. 더 오므려야겠네. 바짝 오므려야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5300년 전에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주문을 외웠던 기록이 있냐 이거죠. 아. 이 기록이 있냐. 근데 그 기록이 있다 이거예요. 어. 이게 환단고기에는 그 BC 3897년 초대 환웅이 주원유공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주문을 외웠다라고 하는 기록. 주문을 외웠다. 이거 자세히 보시면은 환인께서 바깥일을 꺼리고 삼가 문을 닫고 수도하셨다. 주문을 읽고 공덕이 이루어지길 기원하셨다. 이게 이제 주원유공이거든요. 주문을 읽고 공덕이 이루어지길 기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삼성기 상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3500년 BC 3500년 경에는 태우환웅이 있습니다. 5대 환웅이에요. 태우환웅 때 그때 수행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때 환웅께서 신령한 주문의 도술로서 환골쾌하여 정신을 개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주문 문화는 이 삼국유사에도 나와요. 삼국유사 고전선조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 모습을 갖춘 그 웅녀가 혼인할 곳이 없어가지고 이게 맨날 신단수 밑에서 기도를 했죠. 예, 네. 뭐냐 여기서 주원 유잉이에요. 아이 배기를 기원하면서 할 때. 그러니까 이 항상 아, 이 주원 유잉. 예, 이거 여기서 이제 주자는 뭐 읽을 주자도 되지만. 우리가 그 기도 하나 자체도 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는 걸 계속 이제 그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이미 주문을 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마 이제 이 사람들이 수행법 중에 하나가 우리는 뭐 미신으로 치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문을 읽는 수행법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런 걸 보면 지금도 보면 이런 뭐 주문 수행을 하든 또는 어떤 명상을 하든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소수잖아요. 그렇죠. 지금 소수지만 옛날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떤 영성 문화, 정신 문화를 갈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옛날 사람들에 대해서 선조에 대해서 편견을 버려야 된다. 그냥 이제 풀잎 있고 뭐 먹을 거에만 이제 먹고 사는 데만 껄떡거리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신이 더 정신 수준이 높아서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실 도구는 별로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일수록 오히려 도구가 더 적게 출토되는 거죠. 하지만 정신사적인 의미에서는 더 수준이 높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수행 문화라는 것은 정신을 갈고 닦는 하나의 공부법이 아니었냐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상당히 고급 문화라고 봐야겠죠. 지금도 이게 뭐 수행이라는 거는 아무나 쉽게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갖다 보통 돗 닦는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현대 사람들이 이 물질에만 탐닉해가지고 정신 문화가 특히나 이제 우리가 뭐 주문을 읽는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 무속인들이 뭐 기도를 한다. 그 상당히 이제 우습게 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기독교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의 이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런 그 모든 전통적인 믿음 그런 것을 이 사이비로 미신으로 해서 완전히 없애 버리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근대화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되고 나서 일본도 못 없앤 걸 갖다가 우리 손으로 없앴거든요. 그리고 기독교가 거기서 한몫을 했고 없애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전통을 많이 없앴어요. 상당히 안타까운 얘기고 그리고 또 그걸 너무 이렇게 자기 비하적으로 천하게 보고 우리 이제 그런 그 이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우리 것이 결코 천한 것이 아니다. 미신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 문화를 다시 돌아봐야 돼요. 네.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네요. 암각화. 암각화. 암각화 같은 경우 우리 암각화 하면 뭐 생각나세요? 울산 반구대 암각화가 이렇게 생각이 나죠. 맞습니다. 네. 가장 오래된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한 7천년 전 되는 이렇게 암각화가 있고 그 암각화에 보면은 뭐 50여 마리의 그 고래가 나와요. 아, 그렇죠. 고래가 네. 나오고 목축을 했던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굉장히 굉장한 그런 암각화가 나오는데 이 암각화가 이제 이것은 이 KBS 다큐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최강식 전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 이 최강식 전 장관은 두 차례에 걸쳐서 요하 문명 지역을 답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한국형 암각화를 요하일 때서도 다수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강로 영자의 암각화는 함안 도항리의 동심원 문양과 일치한다. 그리고 상기 방영자 암각화는 포항 칠포리의 건파형과 비슷하다. 그리고 지가 영자라는 곳에 연속된 마른 모는 천전리 암각화를 그대로 빼닮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요하 일대의 그 암각화가 한반도 내에 있는 암각화하고 거의 유사한 것이 많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즘 이제 한반도를 제외하고는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었던 그런 한국형 암각화가 이 대륙 깊숙이에서도 발견될 수 있었다. 이걸 통해서 이 암각화를 통해서도 우리 문명의 어떤 시원, 뿌리 또는 어떤 연관성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네요. 이 말이 좀 멋진 것 같네요. 네. 한반도를 제외하고는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었던 한국형 암각화가 대륙 깊숙한 곳에서 고개를 내민 것이다. 야. 그러니까 이렇게 숱하게 네. 홍산 문화와 우리 이 문화와 연관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네. 그건 우리 거 아니야. 저거는 뭐 중국 거고 유목민족 거고 네. 그런 식으로 다 요즘 뭐 흔한 얘기로 뭐 디스한다 그러죠. 네네. 네. 저도 그 얘기 뭐 제대로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만큼 이 매국 사악하는 사람들이 생각이라는 거는 뭐 조금만 뭐 우리나라 영토가 넓었다고 주장하면은 유사 사악이라고 하고 아니 자우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문화와 이런 유사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코드가 너무도 많은데도 무시하고 그렇죠. 네. 외면하고 지금 사실은 아까 봤었던 뭐 여신상 그리고 뭐 곰토템 또는 뭐 적속총 이런 것만 하더라도 이 적속총만 하더라도 아 이건 동이족 그리고 중원 지방에서 전혀 나오지 않는 이런 한 가지만 하더라도 이것은 아 우리와 연관이 있구나 좀 더 연구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로 말을 안 들으니까 제가 한 10여 가지 보여드린 거예요. 10여 가지. 게다가 뭐 이제 DNA 연구를 해도 똑같아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하가점 하층 문화 아까 얘기했죠. 하가점 네. 하층 문가에 네. 인골이 있어요. 인골을 134기를 분석한 결과를 이제 길림대에 있는 교수님이 한 분이 분석을 했는데 사람 뼈 그렇죠. 네네. 하가점 하층 문화의 인골은 정수리가 높고 평평한 얼굴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이는 고동북 유형에 속한다. 고동북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북아 쪽의 우리와 같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요하 지역과 전체 동북 지역에서 보이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DNA 분석조차도 똑같이 그 문화가 이 한반도와 또 일본과 이런 쪽과 이제 유사한 DNA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유화 문명, 홍산 문화를 등한시하지 않고 우리 문화와 연관, 우리 역사와 연관을 해서 공부하고 연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 참 딱한 노릇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홍산 문화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 가지의 지역별 특징이 있다고 하셨는데 출토되는 또 발견되는 그 지역별 특징, 지역별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죠. 네, 홍산 문화 지역별 특징. 홍산 문화를 저희가 광의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말했을 때 이 모든 문화를 포함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말씀드린 거고요. 뭐 발해연안 문명 더 정확하겠죠. 그 발해연안 문명은 총 몇 가지죠? 8가지 그 지역별 문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또 흑융화 문화하고 사회 문화를 합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2012년 이후부터는 흑융화하고 사회 너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흑융화로 합쳐졌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네요. 연대도 겹치네요. 네네. 네. 그렇게 보면 또 7개가 되겠죠. 어차피 이 홍산 문화 전체적으로는 서로 연속선상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걸 갖다 꼬박꼬박 그거 그렇죠. 다른 문화처럼 구분한다는 칼로 자르듯이 게, 예. 그렇죠. 자를 수가 없죠. 예, 예. 참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신석기부터 이제 청동기 문화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게 소화서 문화거든요. 소화서 문화가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 유적으로 손꼽힙니다. 거의 뭐 한 서기 전 6,5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요. 그리고 흑융화 문화, 흑융화 문화는 또 살펴봤듯이 많은 옷기라든지 옷결, 세계 최고의 옷결, 가장 오래된 옷결이 나온 곳입니다. 온돌도 나왔죠?
예, 온돌. 예, 예. 그리고 이제 흑룡화 유적은 현재 중국 내에서 발견된 신석기 주거 유적 중에서 보존 상태 가장 양호하면서도 연대가 가장 빠른 유일한 예, 전형적인 추락 유적이에요. 그냥 마을 추락. 예, 추락이라는 게 마을이라는 얘기예요. 마을 유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그냥 동북아시아 최초의 집단 거주지다. 주거지. 예, 예. 보통 나왔다는 거죠. 거기 서울 암사동도 그 네. 마을 유적지라고 그렇게는 하더라고요. 그렇게는 하는데 네. 여기는 이 구역 이 질서정연하게 구역된 백여동. 백여동의 가옥인데 이 크기가 일반적인 그 신석시대의 그 가옥 크기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게 이 중앙에는 대형 가옥이 여러 개가 있고 그 주변으로는 좀 더 작은 거 그다음에 둘레로는 저 더 작은 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수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마을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문제죠. 그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게 흑룡화 문화라고 하면 있잖아요. 이게 유적지가 하나가 아니에요. 흑룡화 문화에도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유적지가 한 5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합해서 어떤 같은 문화권으로 보기 때문에 흑룡화 문화라고 이렇게 묶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흑룡화 문화가 발굴된 곳이 적봉시네요. 네, 다 어쨌든 그 지역 가까운 지역들인데 그 적봉시의 규모가 나만만하다고 아까 박씨님께서 말씀하셨죠. 저도 안 가봤지만 시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만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곳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 흑룡화 이 주거 유적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 당시에는 원형 그 주거 유적이 많아요. 그냥 기둥을 몇 개 세워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가 그 뾰족한 형태, 우리가 인디언 그 천막 있죠. 주거 그런 형태의 들이 많은데 여기는 이제 사각형의 주거 이 형태가 나와요. 이 사각형이라는 것은 이제 더 발달된 그 건축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더 넓은 그 이 공간을 쓸 수 있고 하지만 이제 그 원형 주거 지역은 이게 위가 뾰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간도 협소하고 그러니까 좁고 이제 생활 그 공간이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부터 8000년 전에 흑룡화 지역에서는 보다 저희 발전된 형태의 주거를 가진 이 사회 조직이 있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네. 아,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흑룡화 다음에는 사해 문화인데요. 네. 이 사해 문화에서는 용이 발굴이 됩니다. 중화제일용이라고 이제 명명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사해 유적지에서 석소룡이라고 해서 여기서 가장 오래된 그런 용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까 흑룡화 문화와 사해 문화를 했으니까 네. 다시 요약을 한다면 네. 이 흑룡화 사해 문화에서 똑같이 나왔던 게 이제 빗살무늬 토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옷결 지금 흑룡화 보이시죠? 그 옷 네. 귀걸이 옷 네. 귀걸이가 똑같은 옷 귀걸이가 바로 우리 고성 문암리에서 왔었던 그 문암 나왔던 것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조보구 문화 네 조보구 문화에서도 역시나 빗살무늬 토기 네. 등과 같이 이제 신석기 유적에서 나타난 특징들이 다 나타나고요. 더불어서 아까 소개를 드렸죠. 네. 세계 최초의 봉황 모양의 토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게 바로 그림이 그려진 토기인데요. 이걸 채도라고도 합니다. 채도. 예. 근데 이것도 최초래요. 아. 이것도 최초로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 채도라는 것을 통해서도 아 황하 문화가 요하 문명의 영향을 받았구나. 문화를 전수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기 전 5000년을 이제 전후한 시기에 이 Y벨트 아까 말씀드렸죠. 네. 북방 초원 문화와 요하 문명이 결국에는 황하 문명으로 흘러 들어왔다라는 것인데 이 채도를 통해서도 그 관계성을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좀 알 수가 있는 게요. 중원 문화로 들어간 것은 채도 문화권 하나다. 채도 문화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 신석기 시대에 4대 문화권이 있어요. 4대 문화권이 뭐냐면 거성 문화권, 채도 문화권, 빗살무늬 토기 문화권 그리고 세석기 문화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 문화권이 전부 겹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서, 요동, 만주, 한반도, 일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그 전 세계에서 이 신석기 시대의 4대 문화권이 모두 겹치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발해연한 문명, 여기에서만이 이 4대 문명이 전부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원은 이 채도 문화권만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 좀 비교가 될 만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네, 저 홍산 문화 하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체를 홍산 문화라고 하기도 하고 좁은 의미에서는 홍산 문화 하면은 바로 이 우하량 유적을 중심으로 한 곳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홍산 문화는 1979년에 동산지 유적 그리고 1983년에 우하량 유적이 발굴되면서 그 실체와 규모가 제대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우하량 유적은 약 서기전 3630년 정도 되니까 5600년 전이죠. 5500년 전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데 이 시기는 우리로 보면은 환웅천황의 시기예요. 환웅천황의 신시 배달국 시기인데 그 시대에 바로 이 초기 건국 단계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유적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던 총묘단. 바로 대형 재단이 재단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적석총이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여신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보통은 우리가 뭐 도시 또는 문자, 청동기 이런 것을 문명의 3요소라고 얘기하지만 이 그 천재 문화 재단 신전 무덤이라고 하는 이 천재 문화, 재래 문화가 실제로는 문명의 수준으로 보면 무시할 수 없는 요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아, 천재를 지내던 그 하나님, 하느님께 이게 제사를 지내던 그런 문화가 발달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까 보셨듯이 그 우하량의 16지점에 보면 수많은 그 옷기가 발견이 되면서 네. 이 옷기를 통해서 어떤 분업이라든지 계급사회라든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묘단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이 당시에 이미 국가 단계에 들어섰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옛 고자와 나라 국자 써서 고국 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중국 학계에서는. 그러니까 신권과 왕권이 함께 주어져서 왕권에 신권이 주어졌으니까 이게 신격화가 되죠. 또 신권에 또 왕권이 주어졌으니까 권력은 더 강화되는 거고. 그래서 홍산문의 특징이라는 것이 바로 신권과 왕권이 함께 주어진. 그 흔히 말하는 재정일치라는 뜻과 같나요? 그렇죠. 재정일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대형 무덤이라든가 그것은 무덤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조상을 숭배하는 의미가 무덤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사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조상을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일정하게 그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국가가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매국사학의 한 입만 열면 외치는 청동기 시대가 되어야만이 국가가 들어선다는 이 참 낡아빠진 이론을 깨트리는 중요한 발굴이라는 거죠. 네, 그 우하량에서 발굴된 그런 홍사 문화의 특징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미 5,500년 전에 종교와 그리고 정치가 합일된 그런 재정일치의 국가 조직이 나왔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바로 이제 재정일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거든요. 단군 한 것만 하더라도 반드시 천재를 주관했다라는 게 단군 세기에 나와요. 네. 국가를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는 반드시 천재를 주관을 하고 그랬다는 건 뭐냐면은 정신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정치적인 권력까지도 동시에 행사를 했다라는 것이 보면은 우리가 진짜 원하는 그런 지도자 상이죠. 네. 실질적으로 사람을 교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성인의 성숙한 네. 그런 분이. 성인의 단계에 들어선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게 천재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우리가 뭐 부여의 영고, 뭐 동해 무천, 그다음에 고조선도 이제 무천이라는 얘기도 있고 영고제라는 얘기도 있는데 천재 문화가 계속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웅천황이라든지 환인천재 때도 이런 천재를 주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천재 문화 그리고 천재 문화의 그 이후에 보면은 우리는 보통 동이족은 음주 가무 그리고 이 놀이 문화가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도 이 홍산 문화에서 석경이 나오거든요. 석경 돌피리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건 예약이에요. 예약은 뭐와 발달하냐면은 천재 문화와 함께 발달하는 게 바로 예약 문화입니다. 이 예약 문화가 발달하고 그리고 이제 음주 가무 문화도 발달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이 발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또 그걸 얘기를 하죠. K-팝의 원형이다. 케이팝의 뿌리가 뭐냐면은 바로 그때 당시에 군무를 추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은 그 DNA가 남아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케이팝. 네. 우리가 풍류라고도 하죠. 네네. 신바람 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천재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함께하는 대동의 그 행사였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홍산 문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이 고대의 그 천재 문화 그리고 정신 수준 이런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들어갔을 때 네. 이제 하가점 문화가 나옵니다. 하가점, 네. 하가점 상층 문화, 하가점 하층 문화라고 네. 하는데요. 이 하가점 지역 자체는 보시면은 하가점 지역이라는 것도 이 홍산 문화의 테두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단계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바로 고조선의 영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하가점 하층 문화는 이제 고조선 문화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얘기를 해주시죠. 그 다른 홍산 문화들은 거의 1980년대에 집중적으로 발굴이 됐어요. 1982년부터 해가지고 뭐 3년, 4년, 뭐 7년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발굴이 됐는데 이 하가점 문화는 2001년 이후에 예,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비파형 동검이라든지 적석총, 뭐 석관묘 기존의 고대 문화들이 그대로 또 전수가 되면서 동시에 뭐 삼족토기라든지 그리고 대형 건물터라든지 그런 고조선의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고조선 때도 이전에 있었던 문화의 형태를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강력한 국가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어디다 사실 뭐 온라인에서 인터넷 전쟁도 하고 있는데 어디다 글을 올렸더니 댓글이 이런 게 달렸더라고요. 설마 BC 2333년이 진짜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라고 하는 댓글이 달렸어요. 자, 그걸 보면은 우리가 고조선의 개국 시점에 대해서 동국통감에 나와 있는 게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문헌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 하가점 하층 문화에서 나오는 비파형 동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 연대로 보면은 이것이 개국 시점하고도 무관하지 않아요. 거의 비슷한 연대에서 많은 유물들이 출토가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가점 하층 문화를 어떻게 보면 지금 주류 사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는 아까 보셨듯이 이제 또 다른 오랑캐 문화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동호니, 산용이니 하면서 요소 지역에 있는 이러한 어떤 고조선 문화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지금은 어떤 학계의 일반이거든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 똑같은 비파형 동검이 나오면 비파형 동검이 저 남쪽까지 나오잖아요. 가장 긴 게 한반도 남쪽에서 나와요. 근데 그런 문화 하나의 통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국사 교과서나 이런 걸 보면은 고조선은 한반도가 반으로 딱 잘려가지고 남한은 뭐라 그러죠? 진국이라고요. 진국. 그러니까 학생들이 물어봐요. 진국이 도대체 뭐예요? 그거 항상 부록으로 또 다르잖아요. 네. 네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선생님들도 알려주지 않아요. 진국이 뭔지. 근데 그걸 반으로 딱 잘라놔서 여긴 진국이고 위에가 고조선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똑같은 유물들이 고인돌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뭐예요? 전라도 남쪽이잖아요. 남쪽에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 유물은 유물대로 따로고 그다음에 고조선의 영토는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그렇죠. 것이,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동일한 문화권이면 동일한 어떤 민족성과 연결된다. 이 말씀을 이제 이영구 교수님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 또 동일한 문화권이면은 이 영역을 넓게 잡아야 정상인데 넓게 잡기가 그렇게도 싫나 봐요. 그냥 죽도록 싫은가 봐요. 그러니까 고조선의 수도 이동설. 요동 지방에 있었다가 나중에 평양을 옮겼다. 라든지 또 혹은 이제 국정교과서에 실렸던 거 문화범위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고조선의 영역은 적었지만 문화범위로는 뭐 같은 문화권이었다. 그러니까 이 내국사학 이놈들한테는 이 우리나라는 4세기 이전까지는 큰 나라가 들어서면 안 돼. 고구려 외에는 큰 나라가 들어서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벗어나면 이게 유사사학이 되고 사이비사학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나도 진국을 배웠나?
우리 때 교과서에도 진국이 있었나요? 다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실체가 없는 잘 나라죠. 잘 넘어간다는 거죠. 그냥 넘어가요. 그렇죠. 네. 진국이라고 하니까 한마디로 이 매국사계에서는 저기 할아버지도 모르고 손자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1980년대부터 발견되기 시작한 이 홍산 문화, 세계 5대 문명이라고 불리우는 이 홍산 문화에 대해서 그 문화의 특징, 그리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한민족과의 어떤 맥락적인 유사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지역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긴 시간 동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홍산 문화가, 그러니까 지금 여하튼 주류 매국사학계에서는 홍산 문화를 연구를 안 한다는 거죠? 연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아, 흉내는 내고 있어요. 아, 흉내는 내고 연구하는 있어요? 흉내는 내는데, 그 뭐 돈 받아 쳐먹으려고 흉내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뭐 이렇게 막말로 해서 미안한 얘기지만은, 근데 현실이 그거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홍산 문화 팔아먹기 논문. 쉽게 얘기해가지고. 네. 일부 이제 그 뭐, 박선희 교수라든가, 누가 있죠? 뭐 몇몇 분들만이 우리 문화하고 연관성을 통해서 그 진지하게 연구를 그렇죠. 예. 그런 진지함이 없이 그냥 무조건 우리께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논조가 많아요. 알겠습니다. 이 홍산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홍산 문화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교수님부터 먼저 한마디 해주시죠. 어쨌든 네. 이 홍산 문화라는 거는 우리 민족하고도 불가분의 관계도 있지만은 크게 보면은 동북아 문명의 이 원형이 담긴 한마디로 한중일 그 다음에 이 북방 문화의 고향이다. 그것만 기억하셔도 이 홍산 문화의 기본은 다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이제 그 이 홍산 문화의 이 옥기의 진술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심양 유령성 박물관을 가시면은 아주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신님. 네. 네. 이 홍산 문화가 본격적으로 발굴된 게 1979년 동산치 그리고 83년에 이제 홍산 문화가 우하량에서 발굴되면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걸 생각할 때 연관지였던 게 환단고기예요. 왜냐하면 환단고기가 1911년에 초간본이 나왔지만 1979년에 드러나요. 1979년에 처음에 배달 의숙본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똑같은 시기에 나왔지만 실제 발표된 건 1983년에 82년 83년이 되어서 실제로 배달의 우습분이 83년에 나왔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 문헌이 나오면서 그 문헌을 검증해 줄 수 있는 유물 유적이 발굴되는 것이 이게 천운이 아닌가. 아. 이거는 인연이 있다. 이렇게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화가 나오면서 때가 되어서 이렇게 발굴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벌써 그 발굴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사실 많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많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화문명 선전공정으로 들어간다라고 선전? 얘기를 합니다. 네네. 이제 다 만들어놨으니까 선전하자는 거예요. 뭐 비디오도 한 100, 비디오 테이프도 한 100개 만들고 뭐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하면서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역사 왜곡을 극복하고 이것을 많이 알려야 된다. 홍산 문화도 우리의 어떤 문화의 어떤 연관성 이런 것들을 많이 알리고 그리고 환단고기나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역사서도 인정받기를 바란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이님. 네. 홍산 문명은 진짜 높은 수준의 그런 문화 역량을 보여주는 문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정교하고요. 그리고 예술적으로도 고도의 그런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문명이 잠자고 있다가 진짜 때가 되어서 이제 모습을 드러낸 거거든요. 환단고기도 뭐 80년대에 굉장히 붐이 일었었어요. 근데 이 문명도 사실은 80년대에 집중적으로 발굴이 되고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 홍산 문명이 얘기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 문명이 수천 년간 품고 있다가 알려주고 있는 그 수많은 문화 코드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너무나도 방치한다는 거죠. 기존 학계는 아예 들여다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홍사 문명이 얘기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 한민족이 좀 귀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홍사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뭐 혹자는 또 그렇겠죠. 그럼 한민족이 다 해먹을 거냐? 반만 년도 모자라서 이제 1만 년까지 가는 거냐? 네, 이런 얘기를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네. 실증을 네. 해도 네. 네. 경기를 네. 하고 네. 아, 과민반응 일으키는 우리 저희는 뭐 진실을 추구할 뿐이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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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그대로 얘기할 뿐이고 바랍니다. 홍산 문화도 홍산 문명도 우리의 시각으로 뭘 없는 걸 만들어내고 있는 거를 뻥튀기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실체를 밝히자 지극히 수세적으로 몸을 낮춰서 자기 비하적으로 거기에 경기를 일으킬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신사적으로도 홍사 문명은 네. 굉장히 중요한 문명입니다. 맞습니다. 네,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좀 더 균형적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뭐 앞으로도 다양하게 이런 뭐 달아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 역사는 상식으로만 바라봐도 이 지금의 주류 사학이 매국 사학이라는 거를 우리가 금방 간파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게 드러나니까 지금 이 광분하고 있죠. 네. 애국사학, 민족사학을 네. 갖다가 오히려 폄하하고 오히려 일제 식민 사학에 비유하는 이제 아유, 조금 있으면 실체가 드러날 것 같아요. 입에서 험한 네. 소리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 우리 팟캐스트를 네. 통해서 이렇게 실체가 많이 드러나고 그럼요. 있죠. 그럼요. 네. 다 제 때문입니다. 네. 제 덕분입니다. 아니 근데 마치려고 하니까 전부 다 입이 풀려가지고 자 이제 마치고 네. 자, 알겠습니다. 마무리 해주시죠. 네. 네. 오늘 홍산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같이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 더 우리 역사와 또 특히 홍산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멘트는 제이님께서 신이시니까 해주세요. 어우, 네. 예측 불허. 좋아요 해주세요. 좋아요. 아, 참 저희 팟캐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제때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이제 바빠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답변도 드리고 또 이제 팟캐 녹음 때도 언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좋은 댓글들 그리고 네. 이제 비판적인 댓글들도 환영하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건 후원 네.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진실의 역사를 밝히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에피소드에도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